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저 큰 트럭은 멈출 수 없을 텐데 무섭네요. 저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좌회전인데 도로는 미끄럽고 앞에 차가 정차되어 있어서 조금만 미끄러워져도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차선이 왔다 갔다 하며 헤매고 있었지만 다시 우측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멈추고 있지만 앞차가 들어오고 있었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제가 개입을 하였습니다. 차들이 차선이 안 보여서 이상하게 정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개입했습니다. 신호에서 정지 후 잘 출발하다가 자신이 없었는지 FSD가 취소되었습니다. 우회전하면서 바닥이 미끄러웠는데 테슬라가 잘 조절해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밤 눈길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좌회전입니다.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 잘 운전할지 궁금하네요. 사람이 운전을 해도 겁나는 눈길입니다. 안전하게 잘하기를 바래요. 테슬라도 눈길인 것을 알고 평소보다 천천히 운행하고 있으며 우측 차선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제가 최대 속도를 줄여서 가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트럭이 정차되어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잘하는지 한번 보시죠. 테슬라도 미끄러운 것을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미리 잡겠죠? 트럭도 미끄러워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 도로에 눈이 쌓이고 치우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시카고는 눈을 빨리 치우는 편인데 조금 전까지 계속 눈이 내려 치우지 못한 것 같아요.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부드럽게 우회전했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정지하면 더 미끄러워질 수 있어요. 미끄럽지 않게 잘 처리했습니다. 테슬라는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균형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중심을 더 잘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계속 최대 속도 제한을 수동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기능을 보면 FSD 운행 최대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40%로 설정되어 있는데 눈길이라서 0%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눈이나 비가 오면 알아서 최대 속도로 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큰 트럭이 눈길에 너무 빨리 달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저 큰 트럭은 멈출 수 없을 텐데 무섭네요. 저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좌회전인데 도로는 미끄럽고 앞에 차가 정차되어 있어서 조금만 미끄러워져도 충돌할 수 있는데 천천히 잘 멈췄습니다. 미끄러운 것도 고려해서 천천히 정지하는 것 같아요. 미끄럽지만 천천히 좌회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앞에 차가 있으면 더 잘 따라갑니다. 바로 우측 차선으로 변경합니다. 와이퍼를 2년 동안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다음에는 와이퍼 교체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품 와이퍼와 다른 제품의 가격 비교 및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테슬라가 차선을 그려서 잘 차선 유지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선이 왔다 갔다 하며 헤매고 있었지만 다시 우측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올 때는 우측 차선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차선이 세 개로 바뀌는 곳인데 살짝 헤매다가 세 번째 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차선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차선이 줄어들고 있어서 미리 좌측 차선으로 변경합니다. 눈길에 미끄럽지만 부드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 앞에 빨간 불로 바뀌고 있습니다. 잘 멈출 수 있을까요?
천천히 멈추고 있지만 앞차가 들어오고 있었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제가 개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았어도 정지선 조금 앞에 잘 정지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여기도 빨간불이고 내리막길이라서 걱정이 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다행히 초록불로 바뀌었네요. 눈길에서는 초록불이라도 차를 잘 확인하고 가야죠. 미끄러워서 정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내리막길인데 다행히 초록불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간 차선으로 잘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는데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면 티켓이 발행되는데 잘 하겠죠. 빨간색 신호등에 천천히 정지하고 있는데 차들이 차선이 안 보여서 이상하게 정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개입했습니다. 너무 좁은데 저기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잘 멈추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불안해서 수동으로 최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살짝 내리막길에서는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어요. 업데이트 후 처음이라서 불안했네요. 신호에서 정지 후 잘 출발하다가 자신이 없었는지 FSD가 취소되었습니다. 미끄럽고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야 반대편에서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네요. 눈을 치우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미끄럽고 차선이 잘 안 보이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예전 버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살짝 내리막길이고 빨간불입니다. 도로가 아직도 미끄러운데 정지 후 우회전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면서 바닥이 미끄러웠는데 테슬라가 잘 조절해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넘쳐서 속도를 42마일까지 올렸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속도 제한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도 조심해야죠. 이제 목적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좌회전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이 전혀 안 보이지만 테슬라는 차선을 잘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많이 미끄러운데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서 잘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길인데 안전하게 잘 데려다줬네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촬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